어떻게 키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죠? 어, 안녕하세요. 대체 몇 번 누른 거예요? 저 한 10번 된 것 같은데. 와, 연결되니까 아, 저...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이요? 지금 막 설레는데 어떡해요? 설레요? 제가 일부러 와이파이 잘 잡힌 곳으로 왔거든요. 어, 저랑 이 밤 12시에 남자랑 통화하니까 지금 기분이 설레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아, 지금 너무 뭐라 말해야 될 것 같지. 아, 저 아, 뭐 어떻게 지금 뭐 저한테 고백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말해도 될까요? 아, 예, 고백하지 마세요. 네, 고백 안 해요. 저 막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아, 저기 형. 네, 자 빠르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 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지금 예체능, 그러니까 연기를 입시를 하게 된, 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좋아요. 왜 지금 고민, 뭐가 힘들어요? 아, 저 지금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군요. 가지고 되게 이제 뭐 공부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중3 때 게임에 한번 빠져가지고, 고2 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막, 9등급, 8등급 되다가 아니 대체 네, 뭔 놈의 게임을 한 거예요? 아, 저 롤. 그 너무 계속해서 아, 저 이제 끊었어요. 두 달 동안 지금 끊었어요. 정말 끊었어요? 예, 네, 저 정말 안 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예 안 해요. 아, 저 뭐 아이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이디 보여줄 수 있다고요? 네. 아이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스마트 테디라고 치면 전적 나오거든요. 스마트 테디요? 네, 스마트 테디. 비번이 뭐예요? 아, 비번이요? 아, 비번이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죠? 뭐야? 안 한다며? 아, 저 안 해요. 예. 네. 비번은 뭔 말 한다는 거예요? 하진 않는데? 아, 저 안 하는데 그래도 개인 정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꼭 굳이 바랬던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 연기 한지 지금 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보여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있는 이분들을 그냥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연기요? 네. 저 연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혹시 저 대본 좀 갖고 와도 될까요? 아, 대본 필요한가요? 예, 아,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아요. 예, 잠시만요. 네네. 예, 금방 갔다 올게요. 와, 완전 기대돼요. 어떡하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 통화 되신 분이 나중에 뭐 송중기, 원빈 이런 분이 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 여보세요? 예. 지금 나중에 송중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금 반응이 있었어요? 아, 저 지금 일단 얼굴이 약간 강동원이나 원빈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지금 강동원과 원빈 소리를 많이 들었다. 네. 혹시 어머니한테 들었나요? 아, 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 아,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에 한 3명? 아, 3명이나 말했다고요? 네, 그 정도면 주변 사람 중에 3명이 말했다고요? 네. 저 장기야 닮았다고 사람들이 몇 명이 말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송태형은 장기야보다는 이제 박효신 플러스 약간 그런 쪽이 닮은 것 같은데. 박효신 플러스 닮은 것 같다? 저 약간 원빈보다는 더 잘생긴 약간 배우들이 더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너무 장기야는 솔직히 형이 닮은 것보다는 형이 장기야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아, 인정하시죠? 지금 원빈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자, 좋아요. 잘생겼죠? 지금 제 사진을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사진 하나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역시 형은 잘생겼습니다. 역시.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지금 박수에 박수 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오른쪽이 잘생겼어요? 왼쪽이 잘생겼어요? 저요? 무슨 고민을 너무 자빠지고 있어, 이 자식아. 아, 형, 지금 제가 고민을 자빠진 게 아니고요. 네. 잠시만요. 저 방송을 잠시 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소리가 겹쳐가지고. 아, 안 봐도 됩니다. 자. 아, 그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아, 네네. 연기만 좀 부탁드리고 바로 이제 고민 상담 들어가도록 하죠. 연기를 부탁드려요. 뭐 아, 설명이 아, 필요한가요? 아, 어떤 연기인가? 아,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저 독백을 해보겠습니다. 독백. 독백. 좋아요. 전, 예, 저녁이라 좀 살살. 살살. 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못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주 네. 한 지 얼마 안 돼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 냉정하고 네, 칼같이 평가해요. 여기 네, 있는 네, 사람들은요. 그런 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얄짤 없어요 그냥. 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네, 냉정하게 우리 야, 냉정하게 판단 준비됐죠?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준비하세요. 지금 장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네,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세요. 감정도 한번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세요. 아니 어머니, 저 금방의 얼굴이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다정해 보이니까. 목소리 아주 정다울 거예요. 난 전설의 금발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런 얼굴의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난 그를 무척 좋아하고 존경할 텐데. 어머니, 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네, 여기까지. 죄송한데, 예, 냉정한 평가는 여기, 시청자분들께 맡기도록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발음을 조금만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런 아, 말할 자격이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니, 맞습니다. 아니, 맞아. 제가 하도 그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발음이 약간 웅얼하다고. 예, 제가 좀. 예. 발성 연습을 그런 게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발음 연습. 좀 분명히 전달되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전달. 자, 좋고요. 고민 뭐예요? 아, 저 고민이요. 시작. 제가 고민은 빠르게. 아, 네. 빠르게. 제가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게임을 시작해서 제가 성적이 8에서 9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1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이제 8, 9등급 나오니까 미술 입시를 해라. 그래서 미대를 갔고, 아, 미대 준비를 했고, 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저 미대를 갔어요? 아, 미대 간 게 아니고 미술 공부를 했죠. 미술학원 다니면서. 네, 제가 좀 너무 빨리 말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빠른 거 좋아요. 공부를 이렇게, 예, 미술 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연기를 시작해, 이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아버지 저 연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 그럼 미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 저 나중에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됐죠. 연기를 지금 시작한 지 벌써 한 한두 달 됐긴 했는데 일단 목표가 생기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적이 8, 9등급이었는데 이제 4에서 5등급까지 올렸거든요, 요번에.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인 게, 4등급, 5등급 올렸는데, 응. 제가 정작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진짜 중독을 많이, 아, 중독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스마트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좀 스마트폰 같은 거 활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 좀 고민이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연기보다는 랩에 좀 더 소질이 있다는 지금 냉정한 평가가 있었어요? 아, 저 아, 랩이요? 네, 랩. 아, 저 랩은 아 제가 음치라 박치랑 음치라 약간 랩 같은 건 소질보다는 연기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네. 한 문장으로 줄여보세요. 고민이 뭡니까? 아, 저 고민이요. 일단 네.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랑 국어의 공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영어와 국어. 야, 형이 네. 영어 공부법이랑 국어 공부법을 지금부터 썰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네. 너 10일 동안 잠자면 안 돼. 아, 저? 이게 네. 얼마나 범위를 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형. 맞아요. 차라리 제 유튜브에 강의나 그런 거 먼저 보시고요. 네. 아, 저 형, 그 있잖아요. 형이 그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렸잖아요.
니네 같은 애들은 공부 안 할 거면 공부하지 마. 공부가 무슨 벼슬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형이 했던 거. 그거 저 정말 감동 깊게 봤습니다. 시험 기간에. 아, 뭐, 그랬어요? 네. 네, 되게. 뭐 악플 단 거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악플 각인데. 아, 저 좋아요 눌렀습니다.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정말 좋아요 눌렀어요? 당연히 눌렀습니다, 형. 좋아요 누르고 악플 단 거 같은데. 아, 전혀 안 그래. 공유 형이 했어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끊긴 것 같아요. 상대방 인터넷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져 버렸어. 큰발 얼굴 연기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버렸네. 아,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쵸. 다행이다. 네, 너무, 그 포괄적인 구체적인 어디서부터 대체 할 수, 그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점을 알아야지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 명심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영어를 제가. 탁 집어서. 4등급을 봤습니다. 네. 4등급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영어를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독해와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은 즉 독해를 잘해야 빈칸 추론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독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독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이제 문장 분석을 하라는데 이제 문장 분석할 때 이제 주어랑 부사구랑 막 구랑 그런 거 다 표시를 하래요. 저 거기서 이제 막힌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지 막 아니 어디가 주어고 아니 어디가 동사고 아니 어디가 구고 어디가 절인지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영어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영어 기출문제. 아, 네, 기출문제. 사실 기출문제 아닌데요. 그거를 네.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네. 근데 뭐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네. 이걸 선생님한테 끊어달라고 하세요. 네. 어떤 식으로 끊어야 되는지. 아, 저 근데 가해라도 하나 붙일까요? 제가 지금 혼자 독학으로 해가지고. 아니, 지금 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방학이라. 방학이라고? 예, 방학이에요. 아니, 그게 막 엄청 수업을 듣고 이 정도의 건은 아니에요. 네. 그니까 지금 끊어읽기 그거 자체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독해도 많이 필요하죠. 그거를, 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어요? 물어볼 사람, 일단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영어 학원 같은 거 추천 좀 해달라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뭐 몇몇은 잘 모르겠다 하고 몇몇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면 그 인터넷에 끊어읽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사람들이 어떻게 끊어읽기 하는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구별이 안 된다는데 4등급 나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아 네. 주어 동사 구분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영어 그냥 0점 나온다는 뜻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지금 4등점 나온다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좀 문장이 길어졌을 때. 아, 네, 맞아요. 이제 무슨 대절 나오고 구구절절하고 이제 구구절절 뒤따라 나와서 막 이렇게 나올 때. 아, 네. 그게 보통 뭐 방금 말한 뭐 대절 그 끊어가지고 이렇게 뭉텅이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전치사 끊어가지고 네. 봐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게 그렇게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전치사 끊어가지고 그 전치사 뒤에 나온 거 그거를 하나의 어떤 구로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뭐 대절이나 대절이 그렇죠. 대 이런 게 안 나온 관계대명사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경우에 뒤에 이제 주어랑 동사가 또 나온다 하면 아 이게 또 절이 또 나온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EBS의 강의 이게 보통 영어 강의에서 이 내용이 그 빠지는 게 없어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꼭 하거든요. 아니 문법 강의를 EBS에 나와 있는 문법 강의를 이번 방학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문장 성분에 대한 거 구나 절에 대한 거 사실 네.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봐도 네.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실제 적용시켜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네.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딱 그 부분만 과외를 단기간에 받는 걸 한번 알아보세요. 아, 네네. 그 가능한 대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무조건 긴 과외만 막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뭐 네. 예를 들어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 뭐 다른 활동을 하는데 딱 요 기간만 비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과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진짜 학원 한 달만 다니고 그것만 네. 정말 뭐 질문한다면 가장 좋은 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교과서 있잖아요. 진도 나간 학교 네, 교과서에 네, 나오는 네. 그 본문을 갖다가 네. 선생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면 좋은데 아, 네. 지금 선생님 찾아갈 수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떻게 부탁을 하던가. 근데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해도 네. 그렇게 대단한 걸 알려주진 않아요. 거의 제가 네. 말한 게 거의 전부일걸요? 전체에서 나오는 구를 이제 잘라가지고 네. 그렇게 묶어서 해석해라. 네. 제가 아니 나중에 제가 영어 지금 제가 영어 교과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되면 강의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까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 중인데요. 어우 전 진짜 좋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쫄지 마시고요. 네. 일단 뭐 기출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라도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형 근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 저 딱 하면 이제 마지막. 안 돼요, 안 돼요. 법칙은 한 번에 한 명당 한 질문밖에 안 돼요.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 또 많기 때문에. 아, 그럼 지금 시간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왜냐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외를 두기가 참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우통을 네. 단추를 푸는 이유는요, 더워서 그래요. 아니, 지금 자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 순수 집중해서 공부 시간을 그 카페에 네. 올릴 수 있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공부이신 카페 맞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